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마스터스의 송호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손해보고 파는 금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익형 부동산 중에 전체가 근린 생활시설로 된 통상가인데요. 제가 현재 나와있는 이곳은 대구시 서구 내당동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손해를 보고 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축물의 소유자분, 2021년도 4월 달에 16억 5천만 원을 주고 본 건축물을 매수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매매 효과 15억 원입니다. 취득세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하게 되면 약 2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급매로 처분하시길 희망하시는데요. 그럼 대부분 그런 말씀들 하세요. 월세도 잘 들어오는데 왜 급매로 파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본 건축물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 사정은 영상으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나와서 건축물을 임장해 보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는 오늘 건축물에 문제 전혀 없고요. 입지적인 부분과 매매 금액, 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건축물로 바뀌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내당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 구간에 앞쪽 2차선 대로변을 접하고 있는 통상가 건축물이고요. 현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만실로 운영 중입니다. 왼쪽편은 기존에는 음식점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공실이니까 두 가지 대안이 존재합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실 분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세놓고 운영하실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유동인구나 위에서 올라오는 유동인구가 참 많은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중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입지이고요. 본 건축물 바로 앞쪽으로는 도보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를 합니다. 지하철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차량과 많은 유동인구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건축물을 컨택할 때 장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보입니다. 바로 도로 조건인데요. 앞쪽에 있는 2차선 대로뿐만 아니라 우측편에도 굉장히 넓은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면 도로상 넓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단면 도로만 접하고 있어도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 와중에 2차선 도로까지 함께 접하고 있으니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훌륭하다라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네요. 건축물의 임차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1층에는 과일과 야채를 파는 업종이 임차가 되어 있고요. 왼쪽 부분은 공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1층 부분 보면서 영상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평수는 약 20평 정도의 평수가 예상이 되고요. 바닥 부분에는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니시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네일샵, 공방, 미용실,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 1인 업종은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업종을 컨택하셔서 임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층 부분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 및 주택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4층 부분이 조금 재밌습니다. 용도상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자, 저는 이제 우측편에 공동도어락을 열고 내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답게 계단폭이 굉장히 넓죠. 앞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되어 있었고요. 현재는 이른 아침이고 주말이다 보니까 2층과 3층 부분은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4층 부분에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그래서 주택 숫자에 포함이 되진 않지만 현재는 방이 3개로 구분되어져 있는 주거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택 숫자가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 오늘 건축물 컨택하셔도 되고요.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하는 법인이죠.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좋은 금액을 나왔을 때 빠른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건축물의 마지막을 할 수 있는 옥상 공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바로 앞쪽에 황제 맨션 보이네요. 여기가 내당동이다 라는 걸 저 아파트만 봐도 알 수가 있고 12시 방향으로는 83타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11시 방향에 보이는 저 큰 건축물, 성안 오피스텔이라고 적힌 부분이 내당역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미터로는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성인 기준 도보거리 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평수 68.97평, 연면적 149평입니다. 나와 있는 매매 호가 15억 원이고요. 은행 융자 5억 원 사용하고 계시지만 추가 대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 따로 유선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의 공실을 월세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세 총합은 약 59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요. 보증금 총 합계는 1억 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대출 부분이 관건이죠. 대출 부분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어떻게든 풀어드릴 테니까요. 우측 상담번호로 전화오셔서 빠른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입지에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이 급매로 나왔다면 나오셔서 구경해보셔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보신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나 단독주택에 대해 계속해서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